제가 오늘 어떤 의사 선생님에게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정말 귀한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비타민C가 어차피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뭐하러 많이 먹냐, 비타민C가 안 좋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중에 돌을 얘기를 하세요. 콩팥에 있는 돌. 저 40년 먹었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방광 건강이 20대라고. 만약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웰니스 클리닉 반재상 원장입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호박이 웰니스 클리닉 이왕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비타민C를 우리가 메가도스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먹으면 나쁘다, 500ml 이상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박사님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시는 분들 잘 네. 보세요. 네.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근거 없다는 게 제일 많고요. 네. 네. 먹으나 말아라 다 빠져나간다. 자, 제가 그랬잖아요. 점점 이제 수용체가 많아지면서 흡수가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00ml, 그 다음에 3000ml, 4000ml, 지금 심지어는 3번 이 아니라 전 네 번을 먹는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네. 아침, 점심, 저녁에 먹고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기 때문에 자기 한 시간 전쯤에 먹는 거를 습관화했더니 아침에 너무 정신이 맑고 몸이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자, 그렇게 먹었을 때 저는 제법 많이 흡수가 돼요. 흡수되면은요 놀랍게도 그게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배설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세계 최초로 밝힌 사람이에요. 방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보내는 거지 그게 배설 소리 아니라는 걸 제가 그 영문서적에 그걸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무조건 내보내는 게 아니라 왜 일부러 빼낼까? 생명체는요 자기가 몸에서 필요한 물질을 만들 때 그 만든 놈을 단 한 톨도 오줌으로 안 내보내요. 그런 짓을 안 하죠. 아니 만들어서 지가 쓸 거를 왜 오줌으로 내보내? 근데 비타민C는요 동물들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만드는 동물들의 오줌을 한번 받아서 재보세요. 기절할 정도예요. 혈중 농도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높은 농도로 소변으로 나가요. 제가 그걸 조사하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네. 동물들이 지가 몸에서 만드는 건 아는데 자기가 합성한 물질을 저렇게 많이 내보내? 야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배설이 아니라는 증거구나.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변을 통해서 나가는 활성산소가 방광을 공격하는 걸 막을 방법이 비타민C를 직접 내보내서 거기에서 중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콩팥에서 비타민C가 걸러져 나가게끔 해서 소변 속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C가 섞이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방광 건강이 20대라고. 저는 밤에 화장실 절대 때 가지 않습니다. 네. 내 나이쯤 되면요 다 깨세요 거의. 그래서 가서 소변을 콱콱콱 물 것도 아니고 소변 그냥 한 100cc 그냥 보려고 깨는 거야. 그러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면 첫 번째는 비타민C가 위에서 위장을 보호하고 그렇지. 두 번째는 이제 적당히 빠져나가서 대장에 가서 대장을 유익균으로 바꾸고 그렇죠. 또 십이지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 우리의 혈관을 보호하고 또 적당히 혈관을 보호하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방광도 보호하고. 아 그럼 비타민C를 단 한 톨도 네. 한 톨도 허비되는 게 없어요. 진짜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아니 비타민C가 어차피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뭐하러 많이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비타민C도 약처럼 혈중의 농도를 일정하게 높게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6시간 정도 지나면 혈중 농도가 떨어지니까 6시간마다 사실은 보충을 해주면 가장 아이디얼한데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식사 때마다 꼭 최소한 2g 정도죠? 꼭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식사 때마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처음 복용하는 분들이 항상 얘기했던 얘긴데 부작용이 생기는 게 대부분 다 이제 설사나 위에 관한 문제인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사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위장 상태에 따라서 이게 비타민C가 산이기 때문에 네. 처음 복용할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네, 문제 없어요. 비타민C는 산이고 한국 분들은 위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복용법을 잘 안 지키면 위장 문제를 체험하게 되고 위장 문제 체험하면 아 비타민C는 위장장 있구나 이러고 그냥 안 먹게 돼요. 그러시죠. 그런 분들은 네. 반 원장님이 최소한 2000ml 네. 2g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자기에 맞게 초기에만 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네. 모르잖아요. 네네네. 특히 위장 상태를. 네네. 나는 위가 튼튼하다 하는 분은요 최소한 2g 시작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위장이 예민해서 나는 오렌지 주스만 먹어도 속이 쓰리다 그런 분들은 진짜로 철저하게 식사를 꼭 해서 네. 위장 채우고 드셔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은 양 조절을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2000ml를 했더니 힘들면 1000ml로 드시면 돼요. 그럼요. 늘려나가시면 네, 되죠. 그렇죠. 1000ml를 쭉 한 네. 달쯤 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2000으로 쓱 올려도요. 아침, 점심, 저녁에 1000 하시던 분이 2000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극복하셨다고 저한테 네, 답이 네, 옵니다. 네, 네. 저는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뭐 아침, 점심, 저녁 만약에 드시기 힘들면 아침, 저녁이라도 먹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늘려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비타민C에 대한 안티, 비타민C가 안 좋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중에 돌을 얘기를 하세요. 콩팥에 있는 돌. 그 얘기를 꼭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비타민C는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요, 인간은 플라세보 이펙트에 의해서 쉽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우선 아 비타민C는 물보다도 안전하다더라 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 네. 돌도 마찬가지예요. 결석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긴 적 없는 분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비타민C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네, 네. 근데 작년에 결석으로 한번 병원에 너무 아파서 실려간 적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타민C에 의해서 돌 생기는 빈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네. 그걸 제가 돌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C가 대사될 때 나오는 수산이 네. 칼슘하고 없는 수산화 칼슘. 그러니까 수산과 칼슘만 제공되면 돌을 만드는 그런 생화학적 조건을 갖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것들이 생기는 조건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생기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빨리 생겨요. 그런데 저처럼 저 40년 먹었잖아요. 전 네. 진짜 엄청 먹잖아요. 어떤 때는 막 30g도 먹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정말 철저하게 먹습니다. 네. 우리 반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돌 생겨요? 안 네. 생겨요. 네. 한 번도 생긴 적 없는 사람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로 결석이 생겼던 분들도 저는 꼭 드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우선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드시면 돼요. 네. 아니 물을 많이 먹는다 해서 무슨 뭐 물통으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드시는 것보다 좀 물의 양을 네. 많이 드시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분이 훨씬 많아요. 전문가들 중에서요. 저는 성형외과 의사니까 예. 물을 많이 드셔야 피부가 좋아집니다. 아, 그럼요. 네. 항상 네. 물을 좀 많이 드시면요. 필연적으로 소변이 늘어납니다. 네. 소변이 늘어나면 돌이 생길 가능성이 10분의 1 떨어져요. 왜냐하면 결국 결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 결석이 얼마나 빨리 커져서 요로에 어디에 가서 걸리느냐의 문제예요. 생긴 돌이 그냥 무탈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지 실려가는 사람은 그 돌이 크기가 요로보다 크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걸려서 마치 애기 날 때처럼 산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정말 죽습니다. 네. 경험 안 해본 사람 유속이 느려지면 이제 거기에 찌꺼기가 쌓여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소변이 네. 많이 생기는 분은요, 네, 네. 우선 돌이 희석이 돼요. 커질 수가 없어요. 네. 커지기 전에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도 나는 생긴다 그러면 비타민 B6가 포함된 B컴플렉스를 더 드시거나 요즘 마그네슘 제품이 지금 시중에 안전하게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 한 알 정도 드시는 건 안전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마그네슘도 사실은 결석이 만들어진 생화학적 과정을 칼슘하고 수산이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막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네. 물 많이 먹는 데다가 비타민 B컴플렉스 또는 마그네슘까지 드시는데 돌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분은 그걸 안 지킨 거예요. 네.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네, 네, 네. 돌 때문에 비타민C를 못 먹는 거는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비타민C의 효능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들으셨지 않습니까? 꼭 먹어야 되는데 돌 때문에 걱정이 돼서 못 드시는 분들 오늘 잘 들으시고요. 일단은 기존에 돌이 안 생겼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도 쓸 필요 없어요. 영향이 네. 없습니다. 거의 네. 없고요. 두 번째는 돌이 만약에 네. 걱정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물을 충분히 드시고 비타민 B6, 마그네슘 같은 그런 거를 복용하시면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가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약이나 가루비타민. 박사님께서 제일 추천하시는 비타민C 형태가 어떤? 저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가루 형태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네, 네. 왜냐면 가루는 비타민C를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 두 군데로 그러잖아요. 네. 그 중국하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네덜란드인데 영국산이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해 온 거를 그냥 포장만 한 게 가루 제품이에요. 만든 그것에 딴 것을 전혀 섞지 않고 그냥 순수한 비타민C. 비타민C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바람직해요. 네, 네.
근데 이제 가루가 굉장히 시다못해 씁니다. 나는 신 건 죽어도 못 먹는다는 사람은 알약을 드셔야겠죠. 알약도 장점이 많아요. 네. 알약은 그냥 물하고 꿀떡 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데 또 알약을 못 삼키는 분이 무지 많아요. 그런 때는 저는 드링크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아, 아침에. 어? 사실은 드링크는 녹는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간 동안에 계속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운동할 때 생기는 활성산소의 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네. 마시는 거라도 들고 한 20, 30분 뒤에 마시고 나가라는 네. 거예요. 그래야 그 폐해를 최대한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류는 가루 아니면 정제. 유산소 운동을 새벽에 할 때는 드링크라도 드시고 나가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타민C는 산이기 때문에 속이 쓰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밥을 드시면서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관되게 느껴지는 거는 역시 네. 혈관에 미치는 영향인 것 같아요. 혈관?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실험도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효과가 있다는 거. 그 사례를 다 말씀드리면 사례만 가지고 오늘 일부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지금 사실은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 혈관 질환에 안 걸리면 죽을 일이 없어요. 진짜.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죽는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혈관성 질환. 그렇지. 두 번째는 암. 암. 그다음 마지막은 뇌 치매라고 그러죠. 근데 네. 이 세 가지가 다 비타민C랑 다 관계 있죠. 밀접하게. 저희 의사들이 그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비타민C 하면 그냥 괴혈병 정도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거밖에 몰랐습니다. 박사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이 괴혈병 자체가 말 그대로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그렇죠. 생기는 병이니까 혈관이 힐링이 안 되면 네. 상처가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비타민C가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 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현대인은 혈관질환, 그다음에 암,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과 같은 뇌질환이 아니면 다 120세 삽니다. 그 첫 번째 눈에 띄게 늘어난 것, 솔직히 암은 그렇게 확 늘어났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진단법 때문에 새로 찾아낸 사람들이 많아져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네.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런데 혈관질환은 폭발을 하고 있잖아요. 혈관질환은 우리 의과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사실 네. 40대, 50대 젊은이들이 혈관질환 걸리는 거 보셨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40대, 50대 젊은이들이 너무 혈관질환이 많잖아요. 네. 그거는 현대인들의 과식과 스트레스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지식인사이드 독자들에게 진짜 아주 중요한 어떤 의사 선생님에게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정말 귀한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해도. 그러니까 우리 몸이요 계속 활성산소 때문에 네. 혈관이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네. 결국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는 것도 활성산소예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물론 거기에 이제 고혈압과 고혈당, 고혈당이 되잖아요. 네. 그 활성산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혈관이 빨리 망가지고 네. 당뇨 환자가 그래서 혈관이 망가지는 거라는 네. 걸 우리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님들 깊이 있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 손상도 주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을 우리 간에서 만들어주면 우리 네.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피를 타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중에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으면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와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산화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기름 산패되는 것처럼. 기름이 산패되면 무섭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산화가 되는 순간 네. 활성산소가 혈관 벽을 망가뜨렸죠. 네.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켰죠. 네. 산화되면은 우리 피 속에 단핵구라는 세포가 있어요. 네. 단핵구라는 세포가 그 산화된 콜레스테롤만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잡아먹고 수용체가 발형되면서 그 수용체에 의해서 손상된 상처에 가서 침착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세포가. 그리고 그 세포 속에는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활성산소를 없애야 돼요. 활성산소 없애면요. 우선 혈관 내피 손상이 안 오게 근본적으로 막아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단핵구가 잡아먹지 않아요. 동맥경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요. 네. 혈관이 망가지면 굉장히 중요한 병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뇌질환도 결국은 혈관과 관계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혈관을 건강하게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가장 강력하게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C야말로 정말 건강의 보약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근데요 지금 혈관성 질환하고 또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앓고 있는 문제가 바로 암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박사님 네.
암하고 비타민C도 연관이 있나요? 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러니까 우선 왜 먹는 법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 굉장히 강조하잖아.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위암 예방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먹는 게 또 왜 중요합니까? 대장암 예방에도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걸 제가 거의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에요. 실험적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복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식사와 함께 먹으라는 이유가 네. 그냥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네. 되지만 식사랑 함께 먹으면 위암 예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1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암과 관련해서 얘기해달라고 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위 속에 이제 음식이 들어가면 2시간 정도를 머뭅니다. 2, 3시간. 네. 그 머물면서 그게 이제 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얘기예요. 네. 네. 너무나 다행하게도 비타민C가 그 안에 네. 충분히 섞여 있으면 화학적으로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고 반원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위장약이 없어요. 위장약이라는 게 제산제한이에요. 제산제한이면 소화제인데 그건 치료제가 아니에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근원적인 위장의 문제를 고치는 거는요. 비타민C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근본적인 거. 네. 그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놈이 결국 위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위염이 생기는 거고 급기야 위암도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그거를 오랜 기간 동안 예방할 수 있으면 위염도 막을 수 있고 위암도 막을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사고 아니겠어요? 네. 그죠? 근데 실제 보면은요. 비타민C를 제대로 복용하신 분들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어휴 박사님 그거 먹고 나서 돌아서기만은 배고파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위장이 튼튼해졌다는 얘기예요. 자긴 그동안 위장 때문에 맨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밥맛이 없고 그랬는데 아 박사님 먹은 지 6개월 됐는데 또는 1년 됐는데 먹고 돌아서면 배고픕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죠.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비타민C를 이제 처음에 드시는 분들이 겁을 내지 않습니까? 네, 속 쓰릴까봐. 네, 비타민C가 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타민C를 공복에 드신다던가 음식이 안 차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 또 위가 또 굉장히 민감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비타민C를 한번 드시고 나셔가지고 속이 쓰린 경험을 하시면 못 드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포기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근데 신기하게도 비타민C를 식사를 하시면서 잘 복용법을 잘 지켜서 드시면 박사님 말씀대로 한 달쯤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위가 더 좋아지게 되죠. 이게 바로 지금 그 비밀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음식물에는 나이트러스기하고 아민기라는 게 다 들어있거든요. 만나면 이렇게 나이트러스 아민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위염을 일으키고 위암을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비타민C가 서로 결합하는 거를 차단시켜주는 거죠, 박사님. 단기적으로는 위염도 예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암도 줄여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